변실부터 되게 화사하죠? 아, 분위기가 좋아요. 네. 자, 우리 집 주방 멋스럽죠? 야, 이 네. 한마디 계속 세련됐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요거는 달려 있는 거죠, 그냥 주방. 네, 요거 달려 있습니다. 아. 럭셔리하죠? 분위기 아 네. 여기는 네, 양쪽에 이렇게 등 있고 가운데다가 벽걸이 TV 싹 두면은 멋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 TV.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구하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계동 20층 176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 집 주차장 여기가 지하 1층이고요. 자, 이렇게 넓은 양방향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 요새 전기차들 많이 출고를 하시죠?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까지 두 곳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기 두 대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섯 대가 더 있습니다. 전기차 만약에 끌고 다니시는 분들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집밥이 있기 때문에. 실내 궁금하시죠? 올라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전실부터 되게 화사하죠? 아, 분위기가 좋아요. 네, 일단 원목 느낌도 있고 위에 우물형에다가 간접 조명까지 되어 있어요. 세련됐다. 네, 전실인데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 인테리어 나쁘지 않습니다. 전실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신발장 기본적으로 세 칸에다가 가운데는 좀 널찍하게 전신 거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색상도 느낌 있죠? 아, 이런 것도 네. 디자인이 그렇죠. 약간 루버 셔터 느낌 네, 맞아, 그런 맞아. 느낌으로 잘 해놨고 띄움시공 높이 되어 있습니다. 턱이 있어가지고 먼지 유입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무늬도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그냥 유리가 아닌 무늬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폭이 넓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네. 터치예요. 네, 터치식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아. 자, 위에 보시면은 오자마자 또 이렇게 조명이 잘 돼 있어요. 맞네요. 네, 요새 대세는 또 간접 조명이죠. 분위기 네, 좋잖아요. 네, 분위기 좋고. 자, 요쪽이 좀 넓어요. 아... 신발이 좀 많으시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또 장을 짜가지고 넓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바보드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안방인데요. 요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타입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네, 일단 안방부터 보실게요.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오. 자, 안방은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안쪽에 욕실이랑 화장대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 가로폭이 3m30 그리고 여기 세로가 3m50입니다 어, 좋다. 네, 사이즈 괜찮고요. 이렇게 침대 퀸 사이즈 이상 두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죠. 자, 안쪽에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배수구까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간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보일러랑 이 정도 공간 나옵니다. 탄성 코팅 잘 돼 있고 오늘이 눈이 오는 날이라서 네, 날씨가 좀 어둑합니다. 그래도 높은 뷰에 뻥뷰라서 그렇죠. 그나마 괜찮은 거죠. 네, 베란다 보여드렸고요. 위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걸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공조기도 있고 그렇죠. 맞은편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이 있어요. 아, 이게 따로 있구나. 네, 뒤에 욕실이고 앞쪽에 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수납하시고 보이기 싫으신 거는 안쪽 장에다가 문 달린 곳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공간이 그래도 좀 폭이 있어가지고 화장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쪽에 안방 욕실 크게 아, 나왔죠? 여기도 세련됐다. 네, 타일이 이뻐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분홍빛에다가 아래는 화이트 톤. 아,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아, 또 금장 포인트가 그렇죠.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하나 있고 거울장 이렇게 일체형으로 열리는 거 아. 선반 있고 요 수전도 골드예요. 오, 고급죠. 네, 그리고 독일은 이누스 제품입니다. 자, 중문 앞에 있는 1번 방 안방 보여드렸고요. 나오면은 주방 거실인데요.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자, 우리 집 주방 멋스럽죠? 야, 이 네. 한마디 계속 세련됐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럭셔리한 주방입니다. 네. 네. 냉장고 자리 일단 여기에 양문형 큰 사이즈로 두 대 가능합니다. 삼성 비스포크 그런 걸로 3단으로 채워도 이쁘겠죠. 그렇죠. 네, 위에 장도 있고요. 유광입니다. 유광 전체가 다 네, 전체 유광장이라서 오, 느낌 좋습니다. 여기는 좀 고급 가전제품 들여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좀 헝거는 좀 인테리어에 안 맞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특별한 점은 이쪽은 타일이에요. 아, 네,
거실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물 같은 거를 많이 쓰는 주방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에 흘리더라도 뭐 뜨거나 뭐 그런 게 없겠죠. 센스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마루로 해도 뭐 그렇게 뭐 불편함은 없는데 요렇게 해놨다는 게 조금 신경을 더 쓴 거겠죠. 네.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요거는 높이가 이 주방 상판보다 낮아가지고 식탁 대용으로 쓰시기에도 좋아요. 맞아요. 네, 요렇게 하이라이터도 있기 때문에 뭐 찌개라든지 그런 거 끓여 드시면서 술 한잔 하시기 좋겠죠. 그렇죠. 네. 전골 기승전 술이죠. 술. 네. 자, 여기는 가스레인지 쿡탑 3구로 되어 있고요, 후드 좀 멋있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멋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여기는 강파워 분두면 되겠죠. 앞쪽에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도 이렇게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거실에도 이런 간접 조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의 집 전체가 네. 다 라인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입구부터 그냥 입구부터 거실 주방 저거 안쪽까지. 어우,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LED라서 거의 반 연구죠. 아, 네. 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거실 폭 3m80입니다. 오, 좋다. 네, 준수한 거실폭입니다. 보통 한 3m50 정도면 그냥 그런데 3m60이 넘어가면 그래도 좀 큰 편이죠. 맞아요. 이렇게 소파 두시고. 요거는 네. 달려 있는 거죠, 그냥 주로? 네, 요거 달려 있습니다. 아, 럭셔리하죠. 분위기. 아, 네. 여기는 네, 양쪽에 이렇게 등 있고 가운데다가 벽걸이 TV 싹 두면은 멋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거실장 하셔도 되고 요새는 뭐 그냥 벽걸이만 하고 깔끔하게 쓰셔도 되고. 네. 위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인데 아까 안방보다 더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쪽이 사양인데요, 어차피 거실뷰는 의미가 없는 게 동서남북 다 있어요. 다 뚫려 있어요? 네. 오. 원하시는 향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고층에 올라면 이렇게 멋진 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아톨 보시면은 1200각 타일로 좀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무늬들도 다 이뻐요. 그렇죠. 무늬도 약간 고급진 무늬. 맞아요. 그렇죠. 양쪽에 템바보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쇼파홀도 이쁘고. 쇼파홀도 이런 몰딩 신경 써서 잘 해놨죠. 네. 네. 자, 이쪽에 방 들어갈 거니까 좀 나올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꺼져주세요. 양쪽으로 방이 있고요. 뒤에가 욕실이거든요. 욕실부터 일단 보시죠. 예, 욕실 보고. 네. 욕실, 여기도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장. 다른 점이 여기 화이트예요. 아까 안방은 약간 연분홍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타일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 아래는 똑같아요. 아니, 이게 원래 색상을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센 걸 조합하면 엄청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연하게 파스텔 톤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어울리지? 뒤에 그쵸. 이런 네이비까지도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요런 톤 많이 써요. 맞아요. 실내에서. 아, 네. 좋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네. 바닥은 좀 진해졌죠? 그러네요. 네, 아까 베이지 톤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 줄눈 식으로 돼 있네. 그렇죠. 이거 때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오면은 여기 양쪽이 방이라 그랬죠? 네. 3번 방. 3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3번 방은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네, 그렇죠. 이렇게 니은자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사이즈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번 일단 재볼게요. 자, 시스템 앵거를 제외하고 재봤는데요, 여기 폭이 2m40, 여기 길이가 2m60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3번방 크기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쓰시라고 시스템 앵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좋다. 네, 그렇죠. 보통 한 이 정도면은 10자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 그냥 3인 가족 네. 다 들어가죠, 뭐 옷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방으로 쓰셔도 되죠. 그렇죠. 사이즈가 그래도 2m40에 2m60이니까. 자, 2번 방, 3번 방 의미가 없는 게 네. 사이즈가 비슷해요. 어, 다용도실이 근데 한 개 더 있네. 네, 다용도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여기다가 세탁기를 두셔도 돼요. 안방에 두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다 두시면 되겠죠? 맞네요. 아무래도 여기다가 두시는 게 더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방은 그래도 좀 조용하게 쓰시는 게 좋으시니까.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여기 폭이 2m35. 이 길이는 2m70. 비슷비슷하네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안쪽에 베란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들어가 볼까요? 아, 큰 건 아니고요. 이 길이만큼, 방 길이만큼 되어 있어요. 아, 어차피 그냥 다 세탁실이니까. 그렇죠. 세탁기 하나 그냥 두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산성 코팅 잘 되어 있고 아까 거실 방향으로 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위가 저희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입니다. 간석동. 그리고 여기가 초역세권 아니에요? 초역세권은 아니고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게 어디 역이냐?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입니다. 네. 700m 정도면은 그래도 걸어 다니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500m 이내를 말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역세권. 그럼 저희 준 역세권. 그렇죠. 그리고 앞에 버스 정류장, 시장, 뭐 그런 인프라들 있죠. 간석동이기 때문에 다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결국 뭐죠? 분양가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여기가 자녀 세대 아직 분양 중이긴 한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가 3억 중반에서 조금 넘어갔거든요. 아... 근데 2억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3억 중후반에서 2억 후반대까지요? 네네. 아, 그러면은 거의 뭐 7-8천만 원이. 그쵸. 다운이 된 거죠. 아... 네. 자,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한 신용별로 당연히 다르지만 보통 한 2천에서 3천만 원 준비되시면은 입주할 수 있는 현장이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저 라이언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